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나요? 그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테고 낙원에서 잘 살 것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데 대하여 약간 불만을 품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택의 자유를 안 줬다면 안 따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자, 뭐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제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방법인데,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한테 자유를 안 준다. 그런 하나님은 이라면 아무리 에덴의 동산이 좋아도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떤 부자 남자가 잘 생기고, 부자 남자가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삼았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선택의 자유가 없어. 행복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치고도 나이가 좀 이렇게 50 이후인 분들은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 정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 20대한테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 맞지? 자유가 없는데 무슨 아무리 에덴의 동산이라도 행복할까? 그래서 요즘 20대들 보면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냥 사표 내고 나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 이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라도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특히 우리 나이는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 그래도 괜찮았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나이였으면 내가 대학을 무슨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해 줬어. 그래도 괜찮았어. 이제 이거를 미국을 가면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자유가 없다니. 그래서 미국은 진짜 자유의 나라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교포, 재미 교포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힘들어요. 왜? 자녀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놓으면, 미국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와, 얘들은 자유가 있네? 이렇게 돼버려요. 애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부모들이 허락하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는 한국 부모니까 자꾸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 뭐든지. 그러니까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왜냐면, 미국을 건너와 보니까 이건 얘들은 전부 자유야. 그래서 우리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 환경이면 자유를 안 줘도 이 정도 편안하면 뭐예요?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 그 행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자유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나의 자유, 나의 어떤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유가 없는 곳에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냐? 그래서 특히 무조건 이제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자면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버리면, 뭐, 어떻게, 뭐, 그게, 뭐,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완벽한 답이에요. 왜?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사랑할 거다. 그렇죠?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그 조건적이죠. 그 조건적 사랑 안에는 행복이 없다. 즉 기쁨이 없다. 생기가 없어. 그런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처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떠난 그런 인간을 계속 사랑하게 안 하게? 하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뭐다? 생명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면, 생명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사망. 사망.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쪽으로 가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죽었다. 해서 아담과 이브가 팍 죽어버립니까? 안 죽어요. 왜?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든지 다시 자기 쪽으로, 생명 쪽으로 돌아오도록 선택의 자유를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기도 하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없이 무슨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나? 그러면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요? 자기 중심적이지. 그렇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죽어. 어. 그렇죠. 나는 너를, 뭐, 네가 죽음을 선택했다면 확 죽도록 놔두겠다. 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고 또다시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선택하라는 거야. 죽으려면 나를 선택 안 해도 돼. 그러나 살고 싶어. 그러면 선택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은, 고생을 아주 싫어하는 질문이야. 이 고생한다는 게 이게, 예, 이게 문제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테고 낙원에서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서요 고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한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생명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를 떠나,
떠나면 너는 사망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람들이 돼버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래서 그 고통이, 이 세상은 그래서 고통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야. 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조건적이니까 고해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한번 살아볼 자유를 주신 거야. 그 자유의 결과가 고생이야. 죽을 고생이야. 그래야만, 그래놓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 아,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럴 때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고생 죽을 거겠지? 돌아와. 나는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아들로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자유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그게 완전한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사들보다 한 수 아래로 창조됐다. 천사들은 영의 몸을 갖고 있어. 영적인 에너지로 구성된 몸이야. 그러니까 천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나타나서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순간에는 어떻게? 씩 없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죠. 어디든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지. 예.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독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도 누렸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게 대박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아무리 자유를 줘도 하나님을 다시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지. 그 하나님을 안 떠나는 이유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떠날 자유를 줘도 떠나게 안 떠나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안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났다가는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못 떠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기분 납니까? 그죠. 옛날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옛날 우리 남편이 낫지. 왜? 저처럼 자유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철저히 자유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경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분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즉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즉 조건적 사랑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의 자유?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자유, 최고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신. 지금 우리가 자유가 없어. 우리는 지금 내가 제가 어릴 때 맨날 내가 금방 눈만 깜짝하면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자유를 상당히 동경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유까지 제가 어릴 때 원했다니까. 근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샌프란시스코 가 있지는 못하잖아. 그게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면. 그러니까 놀라운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는 결혼을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정말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의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야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상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지독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전 주장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반대해도 내 인생,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을 어머니가 반대한다면 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호르몬이야. 근데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팍 고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격을 닮았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많이 하셨어. 말 안 들으니까. 제일 어머니를 괴롭혀 드린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한테 모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갔다. 그래서 방학이 돼서 부산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머니가 다 저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 가족 얘기야. 우리 집안이 부산에서 참 많았어요. 친척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집안에 항상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 문제의 초점이 뭐냐면 전부 코보 간의 갈등이야. 막 이 집안에도 그렇고 저 집안에도 그렇고 막.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다 하시는 거야. 저는 막 지겨워서 죽을 줄. 전혀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그 구들목에 앉아서 이제 어머니 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집에서는 이렇고, 누구 집에서는 진절머리가, 진절머리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나의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는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일찌감치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이 30에 과부가 됐어. 그러니 아들만 하나 보고 사는데, 그거를 달랑 어떤 전문계 들어와가지고 탁 차고 가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게 다 누구 얘기야? 나 얘기야. 내가 앞으로 당할 얘기야. 와, 고민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거? 막 결혼 안 하는 편이 나을까, 안 건나? 근데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단 결혼은 우겨서 제가 했어요.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딱 결혼하고. 이제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가 생겼어.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됐어. 이거 이제 지옥문이 열렸어. 이게 지옥문이란 게 이런 거예요. 지옥문이 열려. 그래서 제가 자꾸 시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이거는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신없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내 아내는 뭐랄까? 당신은 왜 어머니 편만 들라고 그래? 나는 어떡하고? 막 이렇게 하자면 이 아들은 가운데서 뭐예요? 두 여자한테 그냥 뜯기는 거야. 네, 이거는 자유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정을 딱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그 수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결정 내린 게 뭐냐면, 남자가 그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 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 자꾸 한 남자가 두 여자의 입장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이야.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이 빠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제가 그 결론 내렸어. 그래서 두 여자끼리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로 가운데 있는 나한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내나 하소연하지 마라. 나는 안 받는다. 우리 어머니가 막 대노하신 거예요. 그 우리 그때 그 당시 그 아내도 막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릴 때부터 이 큰 우리 집안 안에 이 얘기,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 집안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그렇게 불행해지고 싶은 생각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어머니 얘기를 다 듣고 결국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가장 건강하고 앞으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내 아내 편도 안 들 거고 뭐예요? 어머니 편도 안 든다. 나는 절대 중립을 지키고 그 두 분의 문제에서 나는 빠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 우리 어머니도 난리가 나고, 제가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켰어요. 나는 빠진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직접 얘기해. 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하면 직접 왔어요. 철저히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하나도 안 생겼어. 문제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일이다. 그러면 여보, 당신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까 그런 거 묻지 마. 둘이서 물어봐. 그게 진짜 이거더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안 물어보고 큰 걸 기대했다가 또 며느리란 게 이런 것밖에 안 사주냐, 이래서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서 소통을 해, 둘이서.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어머니도 제 성격을 알거든. 얘는 한번 나는 이제
뉴스타트 한다. 병원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저한테 불평하는 거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전혀 문제 없이 두 분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로서 가까워지기로는 아마 최초일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 정말 저는 그거 참 내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려서 불행을 피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 그 방법은 제가 욕을 들어 먹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야. 그 우리 어머니 뭐라게 이 불효 자식아 내가 너한테도 하소연 못하고 아니에요.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둘이 직접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 주로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며, 이렇게 안 쓰고, 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뭐냐? 그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고. 그런 말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은 참지를 뭐예요? 못한다.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우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이 성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거는 뭐라고? 그거는 다 옛날 고양이 소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 율법에 하나님은 성낼 수밖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성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다. 그렇죠?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안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는 뭐 좀 누구 좋을 대로 해야 돼. 예. 네. 내 좋을 대로 해야 돼. 예. 네. 자. 이제 그럼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기록을 한다? 보면 self-seeking이라고 그래서 self-seeking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한다. 내 절대로만 한다. 그래야만 행복해.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고 내 절대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보면 이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ove, 사랑은 love does not insist. insist는 뭐예요? 주장한다, 고집한다 그 말이에요. Love does not insist. 사랑은 주장하지 않는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 무엇을 고집 부리지 않는다? Insist on its own way. 여러분, My Way라는 노래 아세요? 예. 네. My Way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그 주장대로만 고집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그대로 놔두셨다고. 그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 거기다 안 나눠놓지. 쳐버리지. 그렇죠. 따먹지 말라. 그래 놓고도 그게 그대로 두셨다. 는 것은 나는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선택하고 먹고 싶다면 뭐예요? 내 고집만 부릴 수 없다. 너희들이 먹으려면 뭐예요? 선택하려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네가 이거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멋진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자기 주장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종교적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놈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하나님은 전 싫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되었어.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은 이 창세기 시작부터 선택의 자유를 탁 주시는 분이에요. 또 만약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브가 여자가 보니까 먹고 싶거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이브의 손을 팍 때리면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있냐나. 그런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요? 볼 때마다 먹고 싶어. 근데 못 먹어. 왜? 먹을 자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안 볼 때 내가 한번 살짝 따먹어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을 스트레스라 그래. 그래서 죽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다 죽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줘야만 인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데 그게 뭐 선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결국 무슨 사랑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주면 결국 누가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감수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탄하면서 생기를 받고 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고생만 안 하면 되는 거는 그럼 편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인간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화도 안 낸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해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자기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자기를 떠났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 떠나버린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려고 결심하셨다, 이 말이야. 그 결심은 누구의 죽음을 결심하신 것이다?
자기 아들을 죽을 것을 결심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래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온 이 지구상, 온 세상에서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 중에 제일 피를 많이 흘린 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만큼 자유로운 나라도 어느 나라요? 프랑스지.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고요. 수없이 죽었다니까. 그거를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래. 그 전까지는 프랑스 국민들이 자유가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다 왕에 속해 있는 노예야. 말 안 들으면 죽어. 근데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생명의 핵심은 자유예요. 어떤 생명체가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고생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결국 어떤 자유가 자유를 이루면 된다? 예. 네.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영광의 자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노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율법적으로 살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못 지키는 율법이니까. 죽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율법의 완성, 곧 무조건적 사랑, 최고의 율법. 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선택의 자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성을 자꾸 낸다는 것은 나는 네가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호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자꾸 성 내잖아. 까불지 마. 네 자유대로 살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쪽으로 가까워요?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쟤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 지 마음대로 무법자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 얘기가 아니야.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운 인간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 여러분 자꾸 오늘 졸리신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빨리 주무세요. 자, 하나님,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또 성도 내시지 않고 참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워하며 그 이런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항상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헤치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